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지난해보다 8단계나 떨어진 24위를 기록했다. 충분한 민주주의, 풀 데모크라시 국가 중 꼴찌를 기록한 것이다. 안녕하세요. 노랑잠수함입니다. 오랜만에 도서 리뷰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이 책입니다. 디케의 눈물, 조국 지음이라고 적혀 있고요.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이 자리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대한건국에 맞선 조국의 호소라고 적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띠지에는 등에 화살이 꽂힌 채길 없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다. 법대 교수, 법무부 장관에 이어 자연인으로 돌아온 조국의 첫 에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난 8월 30일 날 출간됐다고 해요. 예, 다산북스에서 나온 책이고요. 이책 말고도 조국의 책을 제가 몇권 읽었습니다. 이거 읽고, 그 다음에 조국의 시간, 그리고 지금 읽고 있는 거는 법고전산 책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조국의 책들은 대체로 보면 표지나 이런 데 본인의 사진들을 많이 넣으셔서 작가로서 자신의 브랜드를 그런 쪽으로 찾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뒷면에, 여기 띠지 뒷면에 이렇게 적혀 있네요. 권력, 돈, 선입견, 편견에 휘둘리지 않는 정의의 여신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적혀 있고요. 뒤표지에 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은 험난하지만 여전히 나는 법의 역할을 믿는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8월 말쯤에 이제 그 우연찮게 제가 자주 가는 인터넷 동호회에서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이런 책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바로 예약 주문을 했고, 그래서 받자마자 바로 읽었습니다. 읽기는 편하게 읽었는데 리뷰를 쓰려고 보니까 좀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리뷰를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좀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좀 나름대로 생정리 좀 하고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사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약간의 오해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인터넷에 있던 기사 중에 그런 게 있었다고 해요. 어떤 기자가 이 책에 대해서 조국의 자서전이다라고 기사를 썼나 봐요. 저도 사실은 이 책을 읽기 전까지, 디케의 눈물이라는 이 책을 읽기 전까지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책을 읽었고,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아 내가 오해를 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아그 기자는 아마도 이 책을 읽지 않고 기사를 썼나 보구나, 출간됐다는 얘기만 듣고 책을 썼나 보구나 라고 생각을 좀 했었죠. 예. 이 책의 앞머리는 작가가 처한 현재 상황, 그리고 대한민국, 그리고 이제 이 책에는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대한건국에 맞선 조국의 호소라고 적혀 있는데, 대한건국의 현실에 대한 내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앞부분만을 보면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처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맞죠. 앞부분만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초반부를 지나면서 이야기가 조금 더 이제 근본적인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어요. 사실 이책 전체가 그런 내용으로만,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만, 뭐 사실 최근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특히나 정치나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조국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겪어왔는지, 그 가족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없겠죠. 물론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이게 뭐 옳다 그르다, 또는 뭐 억울하다, 또는 뭐 죄를 많이 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은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로다가 채워놨다고 한다면 아주 심각한 정치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책이 되겠고, 자신의 변명만 되겠지만, 이 책은 사실 그런 내용들은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읽었는데, 다 읽고 난 다음에는 아 그렇지 않구나라는 생각 좀 했고요. 그러면서 좀 고민을 좀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과연 살 만한 나라일까? 합계 출산율은 1 아래로 떨어졌다고 하죠. 0.78인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의 전문가가 그런 말을 했대요. 세상에서 이런 출산율은 들어보지 못했다. 대한민국은 이대로 망하는 거냐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좀 고민은 좀 되더라고요. 저도 어쨌든 한국 사람이고 내가 사는 나라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은 안할수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뭐 외국의 상황들은 어떤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안할수 없겠고요. 핀란드인가요? 그 노키아로 유명한 그 나라 같은 경우에는 70년대였대나 그랬던 것 같아요. 나라가 되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정치인들이 여야 구분 없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댔다고 해요. 그래서 뭐 교육 쪽에도 무상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가고 사회복지 시스템도 다시 갖추고 그래서 어쨌든 살기 힘든 나라지만 국민들이 삶이 이렇게 너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우리나라는 왜 그런 정치집단이 없을까? 사방에서 보면 뭐 뉴스 같은 걸 봐도 살기 힘들다는 목소리도 들리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도 연일 벌어지고 있고 대참사도 간간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데 왜 정치는 그대로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그거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살만한 나라이기 때문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에서도 정치한다는 집단들은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가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이 리뷰 영상을 어떤 걸 쓸까 고민을 좀 하다가 사실 제가 그 조국의 법고전 산책이라는 책 같은 경우에는 그 밀리에서 쟨가 거기에서 전자책으로 먼저 한 권을 읽었거든요. 다 읽고 난 다음에 아 이거는 전자책으로 한번 읽고 끝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종이책을 따로 주문을 했었고요. 이번 추석 연휴 동안에는 지금 현재 조국의 법고전 산책을 다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처음에 전자책으로 읽을 때는 아 이거 리뷰 영상 찍기 되게 힘들겠다 싶어서 사실 포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디케의 눈물도 읽고 영상을 찍는 김에 법고전 산책도 읽고 나면 짤막하게라도 영상 함께 만들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쩌면 이제 이 책하고 그책 또는 이제 이거 말고도 조국의 시간 이런 식으로 조국이라고 하는 작가가 그동안 썼던 책들을 보면 서로서로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냥 하는 이야기들을 봐도 그렇고 이야기에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자신에 대한 어떤 성찰을 담은 부분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 거한 권만 읽어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기왕이면 그 책들을 뭐 굳이 순서까지 나열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다 읽어보면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의미를 갖고 이런 책들을 썼는지 그리고 이런 책들을 과연 스스로는 어떻게 사람들이 읽어주길 바라는지를 좀알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책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반부는 자신의 이야기들을 좀 다루고 있지만 중반부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지. 사실 이 책을 저도 좀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만 이 책을 사서 읽으시는 분들은 한편으로는 응원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보수 쪽보다는 진보 쪽 사람들도 많이 읽을 것 같아서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의견만 모아놓으면 비슷할 것 같아서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읽고 그분들의 의견 어떤지도 궁금하긴 한데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자, 일단 뭐책 자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닥 뭐 평가를 하거나 이럴 건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읽으면서 눈길 끈 구절들을 몇 군데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이책그 전면 개정판 서문이라고 적혀 있는 길 없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의 서문에 있는 문장입니다. 9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브럼 매슬로우는 가진 도구가 망치뿐이면 모든 문제가 못으로 보인다라고 갈파했는데 윤석열 정권이 하려는 일, 할수 있는 일은 형벌권이라는 망치를 휘두르는 것밖에 없어 보인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7평 연구실 그곳에서 나는 세상을 꿈꾼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17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경고한 바 있다. 정치 참여를 거부하는 데에 대한 벌 중에 하나는 당신보다 적업한 자들에 의해 지배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퇴행, 이명박근혜 정권의 난폭한 부활이라고 하는 항목의 91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EIU가 2022년 발표한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지난해보다 8단계나 떨어진 24위를 기록했다. 충분한 민주주의, 풀 데모크라시 국가 중 꼴찌를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정의, 법은 지배계급의 도구라고 하는 챕터에 자유는 법률의 보호를 받아 최초로 성립한다. 이 세상의 법 말고는 자유가 있을 수 없다.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는 법이야말로 자유를 지켜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말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120페이지에 있는 문장입니다. 법의 정신은 힘이 강하고 약하든 돈이 많고 적든 간에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과 권의 우위와 횡포를 막겠다는 것. 여기에 법의 요체가 있다. 그렇지 않고 힘이 센 자나 돈이 많은 자가 법 위에 군림하거나 법 앞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한다면 그것은 곧 법의 사망이다. 사실 우리가 TV나 뉴스 보면서 재벌이나 또는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마디로 갑질하는 그런 거에 분노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부분과 맥락에 닿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122페이지에 기원전에 사마천이 사기 유협열전에서 말한 문장이 생각난다. 절구자주 절국좌후 관원의 혁대 고리를 훔친 자는 죽임을 당하지만 나라를 훔친 자는 제후가 된다라는 뜻이다. 작은 도둑은 엄벌을 받고 큰 도둑은 권력을 잡는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인가. 이게 뭐이 문장을 보면 생각나는 사례들이 전 세계적으로 되게 많죠. 특히 이제 뭐 쿠데타나 이런 걸 통해서 정권을 잡는 경우들에 해당이 될 텐데 우리나라에도 물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진지하게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런 문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책에서 밑줄을 그은 문장들이 되게 많은데요. 전부 다 소개하기는 힘들지만 하나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챕터의 제목은 법치, 인본의 법치, 연민의 정의라고 되어 있고요. 146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렇듯 법률을 해석하는 입장도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달라진다. 소수 의견이 다수 의견이 되고 그 반대가 되기도 한다. 시대 정신과 헌법 정신에 충실한 법 해석은 초기에는 소수 의견에 머물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다수 의견의 지위를 획득한다. 이 점에서 존재하는 판례를 그저 암기만 하는 것은 법을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이상에서 확인되듯이 법 공부를 잘하려면 제일 먼저 사람과 세상을 보는 눈을 정립해야 한다. 법학은 가치 지향적 학문이지 가치 중립적 학문이 아니다. 어떠한 가치를 중심에 놓을 것인가를 스스로 분명히 하고 다른 가치와의 소통과 타협을 추구해야 한다. 사실 저는 여기서 가치 중립적 학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에 조금 그렇구나라고 하는 새삼스러움을 좀 느꼈습니다. 우리는 보통 법은 중립적이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거기서 말하는 중립적이라는 것은 분쟁, 논쟁의 판단을 할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실 법은 그 나라가 그 나라 국민들이 지향해야 될 지향점을 되게 명확하게 하고 있는 그래서 가치를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하는 그런 학문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장 하나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맺으며 나의 가장 중대한 잘못하십니다라고 하는 챕터에서 325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국지 연의 속 문구를 빌리자면 봉산계도 우수가교 즉 산을 만나면 길을 만들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아 건넌다가 나의 모토가 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 책, 디케의 눈물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나름 눈길을 끄는 그런 부분들을 소개하는 그런 문장들이었고요. 이 책은 글쎄 뭐 무엇이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를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사람의 정치적인 스탠스와 관계없이 좀 불편하다면 앞부분 한 3분의 1 정도 안 읽어도 될것 같고요. 중간 이후부터라도 한 번씩 읽어보면 조금 많이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그리고 생각을 좀 진지하게 해보게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조국이라고 하는 작가가 쓰고 다산북스에서 2023년 8월 30일에 출간한 디케의 눈물, 대한공국에 맞선 조국의 호소라고 하는 책을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란 잠수함이었습니다.